앞선 질문하고 조금 연결될 수 있겠지만 앞서서 그 분쟁이 있었고 이제 첫 컴백인데 사실 멤버들의 약간 마음가짐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. 아까 팬분들께 보답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듣고 싶고요. 일단 그 대답부터 부탁드립니다. 네. 혹시 분쟁 이후에 네. 아까 팬분들께 보답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다는 말씀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새 앨범 제목이 버전업이거든요. 그래서 좀 약간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우리 오드아이 서클이 어떤 점에서 조금 더 버전업 됐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. 팬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. 그죠? 굉장히 많이 기다렸잖아요.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좀 팬분들 여러분들께 나 정말로 이렇게 오래 기다린 팬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고 그 또 오드아이 서클은 어떤 거를 버전업했는지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은 저희 굉장히 많은 게 버전업 됐을 것 같은데 일단 뭔가 성숙한 외모도 버전업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실력적인 면에서도 조금 향상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뭔가 능청스러움 이런 것도 좀 버전업이 됐을 것 같은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. 그리고 사실 분쟁 후에 첫 컴백이라 저희도 너무 긴장되고 걱정도 됐었는데 무대를 이렇게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, 예쁘게 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뭐 이 멤버들끼리는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